잠실 야구장에 일부 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트럭 시위 전광판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두산베어스 구단을 향한 트럭 시위로 기대를 밑도는 성적은 물론이고 감독의 투수 운영과 경기 운영 미흡 등 코칭 스태프를 향한 메시지와 선수들의 사라진 허슬 정신, 고행 몸값 선수들의 부진에 구단주를 향한 강한 메시지까지 있는데요. 이에 야구 커뮤니티 등에서는 공감은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 저렇게 트럭까지 보낼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과 한 번쯤은 할 만한 이야기이고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는 반대의 의견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와중에 선수 한 명이 작심 발언을 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럭 시위 문구에는 고액 FA 선수들을 저격하는 말이 있었는데 스택관리 85억 돈미세라는 문구로 FA 시즌을 앞둔 선수가 몸값을 올리기 위해 개인 성적에만 집중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문구였고 허경민은 선 넘은 비난에 속상한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냈는데요. 허경민은 2020 시즌을 마치고 4 플러스 3년 최대 85억의 FA 계약을 맺으며 4년 65억 원에 자신이 원할 경우 3년 동안 20억을 더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올 시즌이 첫 4년의 마지막 해로 2020년 타율 3할 3푼 1위로 펄펄 날았던 허경민은 FA 계약 후 3년 동안 3할을 넘는 타율을 기록한 적이 없었지만 FA를 앞둔 올 시즌은 커리어 하이를 찍으며 비상하고 있습니다. FA를 앞둔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는 FA로이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로 올해 성적 향상과 관련해 허경민이 3년 20억 원보다 더 큰 계약을 원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며 반등하는 성적에 허경민을 비판하는 여론이 상당한 것만은 확실한데요. 이에 대해 허경민은 경기 이후 나는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있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로 잔류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허경민을 향한 비판적인 시선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 있는 발언이었으며 올 시즌 성적이 좋다고 해서 옵션을 행사하거나 옵트아웃을 행사하더라도 구단과 연봉 협상을 두고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는 뜻을 명확하게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허경민은 트럭 시위 문구를 보고 속상한 마음이 컸던 것으로 허경민은 인터뷰에서 노력해서 야구를 잘한다고 나름 생각했는데 자꾸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왔다. 머리로는 괜찮지만 솔직히 마음은 아팠다. 사실 오늘 출근할 때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고 선수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다. 머리로는 괜찮지만 마음으로는 많이 슬펐고 이 또한 그분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내 플레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며 트럭 시위를 지켜본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허경민의 인터뷰에 일부 팬들은 팬들도 참다 못해 트럭을 보낸 것인데 서운한 마음을 그대로 말하는지 모르겠다. 반성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반응도 있습니다. 지난해 허경민은 FA 계약 이후 처음으로 주장을 맡으며 의욕을 불태웠지만 타율 2할 6푼 8리에 그치면서 크게 실망했고 팬들의 질타를 경허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며 스프링 캠프 당시에도 허경민 선수가 정말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을 만들고 싶다. 올해 목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 지난해 부진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기가 생겼고 나도 사람인지라 팬들이 쓴 글을 한 번씩 보게 되는데 올 시즌은 내가 팬분들께서 걱정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절치부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땀이 헛되지 않게 노력하며 올 시즌 내내 팬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성적을 내고 있지만 팬들의 대답은 돈에 미쳤다는 반응으로 선수 입장에서는 충격을 받을 만하기도 했습니다. 올 시즌 허경민은 주로 2번 타자로 기용되면서 82경기에서 타율 3할 4푼 3리, 6홈런 47타점, 55득점 OPS 0.879를 기록 중에 있으며 타율은 팀 내 1위이자 리그 6위에 OPS 역시 팀 내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올 시즌은 라인업에서 허경민이 빠지면 공격이 잘 안 풀릴 정도로 존재감이 큰 상황인데요. 허경민의 공개적인 발언이 여러 의미에서 들릴 수는 있겠지만 프로의 세계에서 영원한 건 없고 상황에 닥치게 되면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부 팬들의 마음을 트럭 시위에 담아 보냈다고는 하지만 선수 자신이 돌아봐야 할 것은 돌아보는 것이 마땅한 처사가 아닐까 보여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